자리다. 죽음으로써 거란 병사들에게 속죄할 것이다. 어서 납도 죽여라! 죽여라. 내가 다 말하겠다. 오라버니, 어서 어서 그 칼을 거둬라. 안돼, 절대 말을 해선 안돼. 졸이라, 날 죽여라. 어서 죽이란 말이다. 졸이, 널 영주땅과 바꿀 수는 없다. 영주땅이 아니라 천하를 내가 준다 해도 졸이 널 죽일 수는 없어. 오라버니, 배신자라 해도 좋다. 누구의 손에 죽어도 상관없어. 전인 너만 살릴 수 있다면 뭐든 다 할 것이다. 오라버니, 네가 알고자 하는 건 내가 다 밝히겠다. 오라, 그 전에 반드시 조린을 살려준다는 약초를 하거라. 반드시 그 약조를 지킬 것이다. 뭐라? 기습? 그렇사옵니다, 장군. 하면 송만영이는 어찌 되었다든가? 남은 군사들을 이끌고 위도로 철수했다 하옵니다. 대체 그놈들의 수가 얼마나 되길래 그 많은 군사들이 철수를 했단 말이냐? 수십 명에 불과하다 하옵니다.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의 군사들이 고작 수십 명한테 당했단 말이냐? 고구려 병사들도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다 하옵니다. 죽자 사자 덤빈 게로구만. 에이, 지독한 놈들. 자꾸 시간이 지체되어 큰일입니다, 장군. 대충간에 영을 받아 공격을 하는 것도 다 형식에 불과하네. 지금이라도 당장 평양성을 공격하라고 명을 내리게. 그러다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 방장군께서 나 대신 목이라도 내줄 거요. 아니, 이 사람이 아니면 말든가. 큰 싸움일수 신중히 신중을 기해야 하오. 좀 더 기다려보십시다. 수군이라니. 저놈들이 사수의 수군들을 숨겨둔단 말인가? 예, 사범님. 평양성 군사들을 사수까지 유인하였다가 수군과 함께 협공을 하겠다는 것이옵니다. 적이지만 참으로 대단한 전략이네. 꼼짝없이 말려들고 말게요. 어서 이 사실을 평양성에 알려야겠네. 평양성에 알려선 아니 되네. 안시성에 알려야 하네. 그게 무슨 말인가? 사수에서 벌어지는 전투를 안시성에 알리다니. 평양성에 이 사실을 알리면 단지 화를 면할 뿐이네. 허나 안시성에 알린다면 저놈들의 계략을 역용하여 전세를 뒤집을 수가 있네. 어허, 점점 더 모를 소리만 하는구만. 이 안에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비책이 적혀 있어옵니다.
검사범님께서 이 첩지를 안시성에 전해주십시오. 대체 이 안에 뭐가 적혀있길래? 지금 곧 출발하십시오. 반드시 안시성에 그 첩지를 전달하셔야 하옵니다. 잘 알겠네. 거란 포로들은 어찌할 생각인가? 저놈들을 없애버리게. 훗날 또다시 우리 고구려의 칼을 겨눌 것이네. 어서 저들을 죽이게. 자네가 못한다면 내가 대신 없애겠네. 동고 동락했던 우리 병사들이 모두 죽음을 당했네. 난 그들의 마지막을 똑똑히 보았어. 그 울부짖음이 아직도 내 귓가에 생생하단 말이네. 난 저들을 죽이고 동료들의 원수를 갚아야겠네. 어서 비켜서 가. 어서! 무시라. 조용히가 첩지를 보내. 뭐라고 적혀 있사옵니까? 장군, 곧 당나라는 놈들이 사수를 넘어 평양성을 공격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위도에 있는 이적이 군사를 이끌고 사수로 출병할 것이. 조영이가 우리 보고 이적의 대군들을 막으라고 하는구만. 그들을 막으려면 당나라 군사들의 이동 행로를 미리 알아야 할 것이옵니다. 이미 이 안에 다 적어놓았네. 이동 경로는 물론 날짜와 당나라 군사들의 규모까지. 참으로 대단하옵니다. 당나라 놈들을 손바닥 위에 둔 것까지는 아싸옵니까? 미리 길목을 막았다가 기습을 펼친다면 이적의 군사들을 모두 괴멸시킬 수가 있을 것이옵니다. 이번 출병은 내가